자, 포켓몬스터 울트라면 12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효쿠란이 그큰산 앞에 가져왔고, 여기 천문대 앞에서 도중에 그만뒀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뭐지? 천재의 망원경이라는 건 굉장한 디지털한 카메라야. 본다고 하기보다 촬영해서 우주의 모습을 조사하는 거야. 저. 그러니까 까맣게 잊어버렸네. 이봐 잠깐. 5등성의 10배로 밝은 별이면 몇 등성인지 알아? 5등성의 10배? 미역회 보자. 어라? 넌 누구니? 미안. 동료 연구원이 옆에 있다고 착각했어. 어려운 질문에서 미안. 이건 사과의 뜻이야. 틀렸나 보죠. 별의 모래. 마침 못 추나? 여기서. 천재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적외선이나 전파 등 여러 가지 파장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고 보자. 천문대 방문 기념으로 로망을 들이죠. 로망? 혜성 조각을 손에 넣었다. 혜성 가까이 왔을 때 지표에 떨어진 조각입니다. 우주와의 만남. 여기 또 있네 이거. 준실. 자, 다음에 하겠습니다. 끝에 있나기? 없죠. 뭐 이렇게 어지럽게 빡세게 많아. 진실. 또 여기 한번 돌아볼게요. 바로 가놓고다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뭐가 있겠죠. 내가 이때 뭐야 이거 어때? 써? 다시 또 밝아보자. 멀리인가 마마네는 아침까지 사이좋게 게임을 해. 그럼에도 두 사람은 일처리는 굉장하지. 그런데 우리는 보안으로 문이 잠겨 있다. 못 가고요. 또 끝에 가보자. 여기 아예 문이 없네?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있구나. 들어갑니다. 뭐야 이게? 목표 접근. 필시 실현이 목적이라고 생각되는 것. 저기 천지 중인은 먹이 먹는데. 먹을 시간이구나. 전지충들이 목표야. 전지충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 잠깐 빌려줄래? 나는 그동안 실현 준비를 해야지.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 많아서 토게대마루? 토게마루의 도움이 받고 있어. 전지충들은 불러주면 나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자, 전지충을 또 다시 불러러 가야겠죠. 일어나서. 어디갔어 전지충? 어디 갔어, 선지충? 어디 갔지? 이리 왔나? 밖에 나가보자. 선지충 다 어디 갔어? 야, 전지충들은 먹이를 먹고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군. 자, 몇 마리야, 전지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직 모두 보이지 않았네. 미안하지만 남은 세 마리의 전지충들을 찾아줄래? 아직 버스정류장 앞 봉투에서 먹이를 먹고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찾는 거겠죠. 전지충. 여기. 포켓몬이 묻혀있다. 한 마리. 여기 찾아야 돼? 둘.
여, 전지충돌은 찾았나? 남은 건 전지7이네. 늘 이상한 곳에 있어. 아마리 전지충돌은 닉네임으로 부르는데, 전지1부터 전지9라고 불러. 곰곰 생각하는 점? 어째 간다. 왼쪽 상단에 쩍 기어가고 있는 게 있어요. 일로 왔네. 일로 넘어가는 거야, 지금. 가고 있었는데, 일단. 어우, 전지7. 역시, 너네. 고마워. 만만 해도 나시처럼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천문대로 돌아갈까? 이렇게 빨리 전지충들이 모으다니 능력 있네. 저쪽에 신의 도전하는 방이야. 이쪽이 수련 도전하는 방이랍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 이거 열어줘야 되구나. 보안 해제. 전시 중에 이제 하나둘씩 기어 들어가는 거죠. 전지1, 전지2, 전지3, 벵갈비군을 타고 있어. 전기를 받을 준비는 됐어, 아마네. 투게데머루와 전지충들의 사이가 좋아. 얘가 쪽에 조그맣게 있는 동그란 포켓몬이 투게데머루인가, 그렇죠? 투게데머루의 특성 피뢰침은 전지충에게서 흘러넘치는 전기를 끌어들여 누전을 막아주거든. 마마네 시를 시작할래?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고 있어, 기다려줘. 그럼 준비되면 마마네에게 말을 걸어. 자, 여기서 일단 리포트로 한번 할게요. 왠지 리포트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 오케이, 됩니다. 예. 와, 대단한 유혹! 그럼 시에 대해 설명할게. 우선 벵갈벵갈군을 타고 있는 전지충들이 변결해. 전지충이가 나눠주는 전기로 머신을 움직여 주인 포켓몬을 불러내는 거거든. 전지충들이 연결하기 위해서는 벵갈벵갈 모서리에 붙어있는 4개의 버튼을 조작해서 패널을 회전시켜야 돼. 실제로 회전하면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4개 해가지고 딱 연결시키거든요. 전지충들이 연결할 때 방향은 앞뒤가 상관없어. 전지충들을 연결해서 주인 포켓몬을 불러낸 다음 멋지게 승리해줘. 참고로 뱅글뱅글과 일회용 2개의 머신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야. 그럼 마멜 실현 시작. 자, 이제 실현 시작이죠. 먼저 잠깐만. 요걸, 아니야, 잠깐만. 한번 던져주고, 그 다음에, 한번 던져요. 한번. 자, 한개 됐죠? 연결된 전충에 전기가 케이블을 통해 전해져. 자, 이게 하나 된 거죠? 하나 더 해야 되나, 이제? 한 개? 배글뱅글의 나이스 느낌으로 전지가 보내주고 있어. 정확실된 주인 포켓몬 6거야. 뭐야, 이렇게. 아, 이거 세번다 깨야 돼요? 야생 엘레키드. 불꽃 없니? 좋아, 한 방. 에레키드도 전기를 매우 좋아하는 포켓몬이야. 매우 좋아하는 포켓몬이야. 이리온에게 이끌려왔구나. 목표했던 포켓몬은 아니지만 이리온은 제대로 움직이고 있네. 자, 마마네 어떻게 할래?
게임을 전지 침대 양전기로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전기가 부족해. 그렇다면 또 하나의 회로를 사용하면 돼. 내 생각이 왔다면 전기를 더 많이 보낼 수 있을 거야. 아무래 실현 계속하자. 자, 이거 똑같이 하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 이거를 한 개로 보내야지. 일단 얘를 옮기고 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하고 하고 거의 캠프 같은데 느낌이 이렇게 하고 됐죠? 다시 눌러주고. 아 잠깐만 좀 있다 좀 있다 맞나?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하죠. 넷 자 이제 두번째 아마 세번째까지 해야 될 것 같아 느낌이 맞나? 뭐야 자 다음 포켓몬은 에레브 에레브가 나왔네? 똑같이 에레브도 불꽃 앞니로 공격합니다. 안돼 마비되면 안돼 마비되면 안돼 잠시 마비 그래도 뚫릴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마비는 걸렸을 때 뗄 수도 많죠? 가봐 마비 치료제 이거 쓰고 전기 한번 맞고 같이 봐. 이게 100%잖아 이거는. 다시 마비치 4개밖에 없네. 이제 3개밖에 남았어요? 일렉트릭 볼 아 이게 약해서 다행이. 오 세다 다시 붙거든요. 안돼 안돼 그쵸 무섭다. 여러분인가 뱅글뱅글 구는 움직일수록 큰 포켓몬을 부른 것 같군. 굉장해 마만해. 그렇다면 주인 포켓몬을 부르기 위해 전기를 좀 더 보내자. 많은 전지층들이 한 줄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저기 퍼도 오래 보낼 수 있어. 그렇다면 네, 세 개 다 연결해야 돼 또? 나 알아냈어. 분명히 너도 알 거야.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가지고 다 일단 올려야 될 것 같아 느낌이. 제트 바로 괜찮은 건가? 케이블이 변장한데 뭐야 뭐야 이들이 가다가는 전지충이가 전기를 먹고 말겠어.
독의 대마루는 특성 비례침으로 전기를 자신이 끌어들여. 하지만 토기에도 전기 주머니와 연결할 수 있는 전기량이 아니야. 미끼가 터졌어, 토게마루.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들끄덕. 보충해주고. 저기 호비가 되게 귀엽다 했죠? 주인 토게마루가 승부를 걸어왔다. 배틀. 아, 일단은 마비인데 제트포 한번 써볼게요. 떨어지나 모르겠다. 제발, 제발, 제발. 아, 망했어. 망함. 뭐 이제 루카리오 할 수밖에 없죠. 루카리오. 아, 동료 부르기 싫은데. 아, 용의 파도. 루카리오로 익숙했죠. 레벨이 몇 갠데? 뭐야? 마감이네, 마감. 100% 마감. 스텝 한번 날려줄게요. 부장조? 일단 쓸데없는 애 죽이고. 쓸데없는 애 빨리 처리하고. 이제 보증기 보냈죠. 농골창. 아, 파동탄에서 나 무장조로 일단 없애야 돼. 빨리 버티고. 안돼 안돼. 아, 뭐야. 됐고, 무장조 처리했고. 처리해줘야 돼요. 저 이제 있는 걸로? 뭐 있어? 기력의 한참 기력의 조각 여깄다. 다시 깨워주고. 그 다음에 고성체야. 아, 걔도 써야 되는데 어디지? 보니까 이제 채워줘요. 이거 되나 이거? 아까 그거 해가지고 됐다. 용의 파동을 해야지 나중에 왠지 마비 안 걸릴 것 같아. 그쵸? 루카리오로. 아, 동료 또 부르겠어. 아, 됐다. 괜찮아요. 그냥 괜찮다. 괜찮아요. 뭐야, 격투. 부르치기. 어, 끝났어. 좋아, 좋아. 안녕. 루카리오 44. 자, 화이트. 30.
피지한테 애초에 부르치기로 할게요. 피지 잡어? 그러면은 용의 파동. 아, 그거 없어? 자, 포켓몬 바꿀게요. 리 나오이트로 바꿀게요. 그렇지만 나는 불꽃 언니로 뜬다. 이거밖에 안 들어? 망했네. 또. 안 돼. 화성이 왔다. 그쵸? 이때는 이제 버티면 돼요. 잡아가서 호흡상체약 회복해주죠. 호흡상체약 해줘. 회복. 불꽃언니 다시 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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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쵸, 이렇게 해서. 자, 공부할 수 있겠죠. 좋아요. 지나다네. 괜찮다 이제. 고양이 새끼들 갑자기 맹수로 바뀌었어잉. 어흥영 투쟁심이 불을 붙으면 허리 주변에 있는 불꽃도 한층 격렬하게 타오른다. 이 도감 설명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디리리에트? 뭐야 이거. 자, 두번치기, 물기, 불꽃없니, 활기 있는데 악이니까 물기를 집을게요. 고마워. 자, 토게바루와 포켓몬들, 주인 포켓몬 덕분에 살았어. 주인 포켓몬은 굉장하구나. 그럼 강함을 보여준 너에게 굉장한 포켓몬 트레이너야. 그건 그렇고 주인 포켓몬을 둘러싼 오라는 대체 뭘까? 주인 포켓몬을 부르는 머신은 좀 더 개량해야겠어. 토게바루도 전지충들도 소중한 동료니까. 그래, 마번에 신경 쓰이는 곳을 찾아서 조금씩 고쳐나가면 돼. 가게의 발전도 포켓몬 승부도 그런거야. 훌륭하게 주인 포켓몬을 쓰러뜨린 너에게 전기제트를 줄게. 자, 마마네, 이제 제트 포즈를 가르쳐 줘야지. 멍설이고 있습니다, 마마네가. 봐줘. 실현 클리어 축하해. 캐티인 마마네도 수고 많았어. 나도 두근두근 했어. 자, 삼촌이지만 마마네를 캡틴으로 선택하기 잘 있어. 삼촌? 사촌. 원래라면 섬의 왕이 캡틴을 임명하지만
울랄라 섬은 사정이 조금 특별해서 어쩌다 보니 캡틴을 하고 있어. 대단했어. 그렇다면 배틀 에이전트에 초대하는 건 어때? 멜린 굉장해. 완전 마블로 쓴 아이디어야. 배틀서클의 유니크한 시설 배틀 에이전트에 가자. 그래, 재밌게 놀다 와. 자, 이제 여기서 이게 추가되는 거 없죠? 어서 와. 배틀 에이전트 접수처야. 내가 자랑한 시설이지. 자, 우선 접수처에서 포켓몬을 빌려야 해. 포켓몬을 세 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포켓몬을 빌렸다면 동료를 초대해줘. 강한 포켓몬을 지닌 동료를 초대하는 게 좋아. 동료와 함께 싸우고 경품을 손에 넣는 거야. 뭐 이런 종류의 어떤 룰을 연승을 거듭하면 자신의 등급이 올라가. 등급이 오르면 강한 포켓몬을 싸울 수 있어. 그러니까 배틀을 많이 해서 등급을 올리도록 해. 대략 이런 느낌이야. 괜찮으면 도전해봐. 어땠어? 배틀 에이전트 좋아 보이지? 그럼 부탁 좀 들어줄 수 있겠어? 쿠쿠이 군이 깜빡한 물건이야. 박사의 복면을 손에 넣었다. 쿠쿠이 군은 말리의 정원으로 돌아간다고 했지? 수고스럽겠지만 잘 부탁해. 다음에 승부. 뭐 다음 승부 어쩌라고. 자, 실험 클리어 한번 했고요. 아까 그 제트 그 포즈가 그 뭐죠? 그 S문 그 애니메이션 나왔던 지우가 했던 것 같은데, 그죠? 하트 씨가 했던 것 같은데. 제트 크리스탈, 불, 전기. 전기도 여기에 있다. 부탁해대 전기 파워를 주고. 자, 여기 있고. 됐어,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자, 말레이 정원으로 돌아갑니다. 나와서 포켓몬 센터 한번 들렸다가 아이템을 좀 몇 개 살게요. 이제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 그쵸? 그리고 이거 아이템 추가됐을 거야, 그쵸? 하이퍼볼은 어디 있었나? 뭐가 추가된 거지? 마비 치료제. 몇 개 사놓자. 5개. 혹시 모르니까. 완벽 통제약이 생겼구나. 이걸 몇 개 사는 게 없어. 오, 맞다. 난 20개. 사고. 그다음에 골드 스프 플레이에서 생겼네요. 이거 한 10개? 그쵸? 근데. 나머지는 고성체약, 기력이 조각, 해독제, 마법두시 한 번 더, 이렇게 더. 자, 그리고 나머지는 고성체약 두 개 사, 하나밖에 없었네. 자, 이렇게 사줘야 돼. 자, 리포트 한번 할게요. 리포트 한번 해주고. 정원으로 갑시다, 이제. 또 내려가야 되나? 또 내려가면 싸울까? 자, 우리 어흥이 한번 싸워보자, 어흥이. 이거. 이게 무슨 포켓몬 있을 텐데, 왠지. 아이템 있어. 한번, 포켓몬 뭐 나올지 볼게요. 어삐. 돌아간다. 뭐야, 없어, 아이템? 어, 있다. 기술 머신이네. 볼트 체인지. 이제 이것도 전기 포켓몬, 전기 타입 포켓몬한테 쓰는 기술 같은데.
예시부야. 포켓몬이 도와주니까 산 위도 순찰할 수 있어. 알았다고요. 자, 이렇게 또 내려오고 또 아이템 스피드볼. 아이씨, 아이씨, 나 싸워야지. 트레이너님을 잘 들어. 등산가가 좋아하는 건 승부지. 자, 승부하겠습니다. 트레이너 쭉 만나서 내려가겠다. 등산가 수홍이 승부를 걸었다. 어흠형, 어흠영. 자, 이거 해보자. DT, 이거 써보자. 와. 이거야? 그림 잘 들어. 등산가가 싫어하는 건 패배지. 저 표정 봐. 그래도 꽤 실망스러운 표정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실. 어, 봐. 저기서 낚시질하고 있네. 저 아저씨 뭐야. 그쵸? 저기 어떻게 가? 뭐야? 저기. 자, 아이템이다. 뭐야? 낚시야? 아, 저거. 저기는 이렇게 만나 싸우는 거야? 이 아저씨 처음 본다. 골퍼 홍이. 뭐야? 자, 뒷대방 써보자. 별거 똑같네요. 포켓몬 달라졌을 뿐, 똑같다는 거. 도망치기. 아프지? 이것도 도망치게. 메테모? 왠지 물 포켓몬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개굴린자를 데리고 올게요. 아닌가? 뭐야? 이거 색깔 다 달라? 우수리가 아, 그렇죠. 느낌이 그랬어, 맞아. 골프층이 맺고 또 똑같은 거 나오던데 색깔이 다르네, 형씨. 이제 지형에 따라 이 타입이 생기는 건가? 뭐죠? 포켓몬? 다시. 물트리검. 오, 더 세졌어. HP 회복 대신. 안 필요 없어. 나간다. 히비볼
들기 테스트 왠지 뭐가 아이템 있을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아, 소리, 아이씨다, 트레이너 아이씨. 싸워볼까요? 아니야, 도망가자. 나중에 와서 싸울게요. 뭐야, 여기 왜 막혀 있어? 난 다시 버스. 3기승 버스 정류장 갈까, 갈래? 아니요. 뭐야, 이제 볼까? 이거 타고 가야 돼, 여기서? 학교까지 가자. 네. 이거 어디야? 자, 멜라이 정원 가, 어, 뭐야! 몇없이 포켓몬? 나 몰랐어, 이 집줄이야. 그쵸? 우리, 경찰관 방비아씨. 한 마리니까 다행이다. 저 가디네? 같은 타입이죠? 얘도, 가디도 불타입 포켓몬 알고 있는데, 가디 위협으로 공격이 떨어졌다. 아, 공격이 또 떨어져. 탈킨 그렇고, 이거 쓰자. 레디어트. 회전 요리. 세게 세다, 이렇게 보니까. 감히. 똥개가 나한테 개겨? 그쵸. 베타 출동. 그림자 구신. 치우고. 베타 출동을 해야겠다. 갑자기 와서. 아, 거기구나. 갑자기 나무에서 딱 튀어나온 거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구나. 말리숲까지 가야 되는데, 말리숲이 어디였지? 말리시티. 아, 저기 말리숲이구나. 포켓몬, 그 뭐야. 날아서 와도 되는데, 걸어서 가네요. 이거 써도 되는데. 리자몬 플라이트, 그쵸? 말리숲 갑시다. 아, 스컬다 있네, 또. 어이, 코코이니. 포켓몬 리그를 만든다고? 웬 실없는 소리야. 사털이다. 뭐? 한꺼번에 덤벼도 좋아. 나도 포켓몬 기술 연구가. 스피드스타나 불태우기 등으로 한꺼번에 쓰러뜨릴 수 있겠어. 배틀리얼로 상대해주지. 뭐라고? 애쳐버리겠어. 자, 스컬다. 배틀리얼 초체. 한 번에 네 머리나 박살을 낼 수 있으니까. 이야, 이, 뭐야, 이거. 거짓말아. 보스 행체시다. 우리 구주마다, 이 사람이 구주마다니까 없죠? 박살내고 박살내도 절대 봐주지 않아. 모두 싫어하는 구주마가 여기 있다. 신경차. 스컬단 보스, 구주마와 포켓몬 박사 쿠쿠의 승부. 흥미진진한 스페셜 매치 아니냐? 당신과 나는 모두 캡틴이 되지 못한 사람들. 알로라 지방에 남아있는 낡아빠진 풍수. 섬의 왕이나 캡틴 따위는 기시한 녀석들로 바꿔버리 새로운 걸 원하지 되지 않아. 하지만 코코이니 포켓몬 리그는 안 돼. 제강의 트레이너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되지 못한 게 아니라 꿈을 위해서 되지 않은 거야. 한라님을 이기려고 어떤 기술을 강한지 찾아보고 겨우 찾아낸 답이 이거야. 결정적인 순간에 최고의 기술을 선택하는 트레이너와의 포켓몬의 콤비네이션이 만들어내는 기술의 최강이라는 거. 그렇다면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는 장수의 포켓몬 리그를 만들겠다고. 구주마군, 너도 입으로 떠들지 말고 기술을 자랑해봐. 절대 쉽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너가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뭐야, 갑자기 없이. 섬순례 조선자인가? 우리 지방 여성은 아닌 것 같은데. 알로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발견 체험 대모험을 즐기는 중이야.
너와 함께 여행하고 있는 어흥모드 필시 강력한 기술을 사용하겠지? 그러니까 구즈마군, 네가 최강이란 건 싸워보도록 해. 기술 마니아가 열받게 하는군. 자, 구즈마한테 왜 저 꼬맹이한테 제트 파워링인가? 섬술래 같은 걸 해서 뭐가 되는데? 그걸 찾고 있어. 어쨌든 상관없어, 시시해. 우선 쿠쿠이니? 당신을 부숴버리기 전에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부숴버리겠어. 박애라는 단어가 사람 형태로 태어난 것이 바로 나 구즈마다. 아저씨 좀 생경을 위해 이렇게 좀 대사가 좀 그래요. 첫걸음부터 구즈마가 승부를 걸었다. 갑주부가? 이제 물 포켓몬 쌓아야 될 것 같은 느낌 드죠? 일단 그 뭐야, 아이 불타입 포켓몬인데 불꽃이 쌓아야겠다. 그냥 한번 써보고 반응 없으면 닌자 체크 되죠. 불꽃 어딨어? 뭐야, 우와 많이 난다. 불꽃이 끝나? 제발 내가 먼저. 아 좋죠. 자 여기서 루카리오. 용의 파동. 갑주무사 또 용의 파도. 자, 아야 몇천 내긴다는 거. 역시 그레이트다. 뭐가 그레이트야? 그러지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좋은 포켓몬들로 더 밖에 시키지 못하고. 너 뭐라 했지? 부셔트릴 가치가 있는 녀석이로군. 다음에 가슴에 새겨두겠어. 너는 하우인가? 구즈마님, 섬의 왕의 손자라고 섬술래를 할 필요는 없어. 들려야마차 원하는 것을 꼭 손에 넣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좋은 기술을 얻었다. 좋은 기술을 얻었어. 넋을 잃고 봤다. 그렇지, 중요한 걸 건네주는 걸 망각술처럼 잊어버렸네. 네가 선택한 나우블의 진화형인 어흥웜에게 지니게 하는 제트 크리스탈이다. 어, 또 어흥웜 제트도 따로 있어요? 어. 그런데 네가 갖고 있는 북면 멀리 갖고 있던 거지? 내가 노예바스케에게 돌려줄 테니 나에게 맡겨. 자, 박사는 박사에게 방명, 박사의 북면을 건지. 솔직히 이 코쿠이 박사가 그 이 마스코 주인 아닌가요? 하우 또 보고 있었구나. 어, 네. 승부 굉장했어요. 하우가 섬술래를 하면서 발견한 걸 언젠가 구즈마다 알게 됐으면 좋겠네. 그리고 보니 릴리는 어떻게 됐지? 여기 있어요. 자, 릴리 갑자기 나타납니다. 아세로라.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캐릭터 중에 아세로라 이 캐릭터가 개인적으로 박사님과 스컬단과 싸우다니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들어서 저는 걱정돼요.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 기술을 겨루게 되면 상대가 어떤 틀이라도 금방 할 수 있지. 그럼 나는 라나키라 마운틴으로 갈게. 라나키라 마운틴? 포켓몬 리그를 완성해서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내야지.
하우스 섬술 내 시를 클리어해서 단련해줘. 야, 리그를 만들면 나만의 시련을 클리어하다니 굉장하다. 다음 시련은 11번 도로를 지나서 카프 마을로 가는 거야. 11번 도로를 모르겠으면 경찰관을 찾으면 돼. 그럼 릴리에 같이 장보러 가자. 자, 이제 새로운 데 가야겠죠. 자, 리포트 한번 써줘. 우리 어음형이 기절해가지고 한번더 가보자. 할아버지가 말했었지? 포켓몬이나 사람과 만나면 인생이 재밌어진다고. 난 재밌긴 한데 그것만은 부족한 걸까? 자, 이제 다시 가야겠죠. 11번 도로. 자, 맵을 한번 볼게요. 11번 도로? 어디야? 11번 도로가 어디 있는 거야? 12번 도로, 13번 도로. 얘가 12번 도로네. 바로 밑이네. 그쵸?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을 거예요. 이 지역에 바로 밑에 가면 됐구나. 맞나? 아닌가? 모르겠네요. 여기서 밑에 일로 가는 거구나. 일단 포켓몬 센터 한번 갈게요. 포켓몬 센터 한번 돌리고 밑에 이제 레벨을 좀 더 높여야 되나? 이쪽 내려가야 돼. 여기 밑으로 가는 거 맞죠? 경찰이시다. 신경 쓰지 말고 11번 도로. 이제 자는 것 같은데. 아이템 큰 버섯 버섯 11번 도로. 고요함이 돋보이는 길. 이 졸고 있는 것 같아. 야시 전 수영 팬티슈 전 수영 팬티 소년에서 진한 헤엄치는 등산가입니다. 이렇게 지나면 타이 늘어나는 포켓몬도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 뭐야? 말 걸어보겠다. 섬술래 증표를 가진 차요. 포켓몬도 기운이 넘치는구나. 뭘 보고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트레이너가 많이 있도록 용돈을 벌 수 있는 찬스야. 자, 여기 트레이너를 다 써야 할 수 있는 거죠. 승부 후에 받는 상금이 늘어났다. 자, 한번 얘들 뭐야? 트레이너님 결과를 체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포켓몬과 클리어한 트레이너. 자, 두 트레이너. 포켓몬 더블 네 마리 나오겠죠? 그렇지, 네 마리가 나온다. 조합이 좀 안 좋아. 복구놈이 하고 앵클? 왠지 이것도 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후디노로는 환상빔 엘프 공격할게요. 뭐야 이거 뭐야. 복구놈이 그렇지. 내가 방전 치료 안 배워. 안마기 햄피사 슈톤 샤워 암석봉이 물기 번개 슈톤 샤워 가위 악 암석봉이 슈톤 샤워 바깥에 있다. 그래서 슈톤 샤워 바꾸고 같이 그 의미에서 환상빔 잘가요.
야, 후딩 근데 왜 약해 보이지? 야. 위로 지나서, 그 밑에 아이템 있을 것 같아, 밑에 있죠? 그치, 있네. 자이로블. 우와! 자고 있는 포켓몬이 그냥 한 방에 잡혔나 보죠. 자말라. 죽을 때까지 계속 잠들어 있는 이유는 먹인 잎사귀의 마취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박스 보관하고. 열심히 이렇게 보고 있어. 피해서 가자. 이야, 나 상부해주지 않겠니? 잘 부탁합니다. 태권왕 영수가. 가라, 엄멍. 어? 아니야. 두 번째, 격투를 떼야 될 것 같아. 어, 방어를 세, 어 효과 괜찮겠는데? 그러면은 이거. DD 레리아트. 아이고, 세네. 아프다. 그죠? 두번치기로 죽을 것 같잖아? 아 됐다 다행이다. 나 두번치기로 끝내겠어. 빠방 안녕. 스승님 죄송합니다. 입은 곰이 스승이야? 으흠. 잘 들어.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네의 실력 인정하여 대수를 전수해주겠다고 한다. 스승님의 혼인 단계에 소중한 이것을 건네주도록 하지. 아 보보. 상대보다 뒤에 국할 수 있으면 기술을 두 배 올라간다. 스피드가 느린 포켓몬에게는 든든한 기술이 되겠지. 잠깐만 아이템 해서 이게 어딨어. 어음 종령 주기합니다. 어음 제트. 자 이런 아이템도 있어. 자 그 다음 체력 혹시 모르니까. 아니 누구대 상처약. 뭐야 상처약도 있어? 상처약 빨리 써야겠죠? 상처약 써주고 느낌 그리스 어사. 흉부를 걸어왔다. 싸운다. 어서 오자, 제트파워.
야. 이렇게 괜찮은데요? 두 번치기. 화리무. 안 돼! 아. 안멍이. 동행이 말고 슈톤 파워. 슈톤 샤워. 안 맞았어, 안 돼. 나 맞았다, 쓰러졌어. 루카리오. 물어차기. 또 이렇게 또 쓰러지죠. 아이고. 진행할 틈을 안 주네, 포켓몬들이. 야, 자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안 나지? 도망간다. 굿볼. 뭐야? 툼슬레트리언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제트 크리스탈 확인하겠습니다. 노랗고 눈부신 전기 제트. 그러나 미니 게이트를 열겠습니다. 이 앞에서 구사는 도전하게 되는 건 고스트 타입 시련입니다. 아, 또 여기 또 고스트 타입이야? 자, 12번 도로. 바위가 물둥불둥? 와일드한 길. 이때 이제 왠지 돌 포켓몬이 필요할 것 같아. 아, 돌 포켓네. 예. 인자기 왜 필요할 것 같아, 그쵸? 인자기를 앞에 두고. 뭐야. 어이. 만나서 다행이야. 찾고 있었어. 올라올라를 순례하려면 마만대를 타는 게 좋아. 사용하지 마. 아칼라에서는 보답이야. 자, 마이드 기억에 마만드가 등록되었다. 말리에 시티에서 만났을 때 등록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릴리에가 예뻐서 넋을 잃은 바람에 깜빡 잊어버렸어. 결코 그대가 난감해하는 타이밍을 재고 있던 게 아니라고. 자, 그 대신 울자 조사대를 알고 있는가? 돕고 있습니다. 자주 만납니다. 돕고 있다고 해야 봐. 자주 만나지. 돕고 있는 게 아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조사를 하는 거겠지. 곤란할 때 서로 돕는 곳이 알롤의 사람과 포켓몬이라네. 다음 시연이라면 바로 직전에서 카프마을을 향하도록 해. 섬슬레 하프도 응원하고 있을게. 이제 라이드 추가된 거죠? 봐보자. 마만드 대시? 이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이게 이동하려면 얘를 타야 되는구나. 그쵸? 이것도 없고. 어허. 이렇게. 아, 네. 예, 싸우기 싫어. 이제 나가? 여기서. 나중에 와서 한번 잡을게, 트레이너는. 일단 가는 게 중요해. 이제 가는 게 중요해. 포켓몬 센터 가야 돼. 포켓몬 센터에서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가지고 애들 때려주도록 할게요. 이게 낫지 않나? 어디야?
지역발전소 13번 도로. 아이고, 못 가네. 플러스 파워. 아이, 게임 센터 없나? 뭐야? 아. 오요, 여기저기서 만나게 되는구나. 이 전품에 대한 것도, 주인 포켓몬에 대한 것도, 연구가 잘 풀 때까지는, 반타임 서핑, 이게 바로 리프레쉬의 비결이다네. 다만, 기무로 차림에, 반타임 서퍼의 투코를 못 깨서 오기가 생겼단다. 그럼 주인 씨를 계속 보며, 섬투를 죽여줄게. 나는 알칼리 섬, 환대비치에서 기다리고 있겠네. 없이,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이 아저씨. 또 반타임 서핑 하는 거라고 하니까. 울라울라 비치. 저희 나중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도 이렇게 많아. 나가서 어디 가야 돼? 잠깐만 맵을 한번 볼게요. 밑에 맵. 자, 무슨 다 묻혔지? 아,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네. 그쵸? 13번도까지 가야 돼. 13번 도로 사막 바로 앞에 오아시스. 어쩌고 사람들 많네. 여! 토기마루도 강했었는데 무사히 시련을 클리어했어. 조금 강해졌으려나? 아마네트 들었어. 쉽게 시련을 클리어하고 굉장해. 그러니까 좋은 거 줄게. 네, 풀 해봉 약속은 없다. 가벼워 보여도 상관없다면 시끄럽게 굴도록 해. 오, 나왔다. 스컬다니 코스모고라고 하는 포켓몬을 찾고 있어. 너희들 뭐 좀 아는 거 있나? 안 가르칠 거야. 코스모고 자체는 강하지 않은 포켓몬이다. 하지만 그 녀석은 엄청난 포켓몬을 불러들이는 듯하다. 잘못하면 알로라의 재앙에 닥칠 거야. 재앙이라니? 나쁜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코스모그를 알고 있다면 지켜줘. 명색이 스컬단 용병이지만 이 어드바이스는 꼭 해야겠어. 코스모그만은 꼭 지켜. 그건 그렇고 스컬단, 코스모그의 존재를 어디서 한 거야? 무슨 얘기야?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 갑자기 태어나서 이 코스모그를 찾고 있다니. 릴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모르겠지만 릴리하고 코스모그를 지키면 되는 거지? 좋아! 다음 시련도 클리어해서 파트너와 나를 단련할 거야. 구즈마님에게 그런 말을 들었지만 나는 섬스를 클리어해서 포켓몬 승부를 널리 알리고 싶어. 하지만 파트너와 마음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네요. 이거 뭐야? 뭔데 여기서 튀어나오지? 뭐하는데 여기? 객실의 포켓몬은 계속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 객실에 포켓몬이 있어요? 아, 분명이다. 기분 좋게 자고 있네. 나도 같이 자고 싶어져. 자, 실. 26장. 아이, 포켓몬도 있네, 저기 안에. 아이도 없고 달의 돌. 오, 이제 여기 또 나중에 시련 끝나와야 될 것 같은데 치료해주는 데 없나? 이제 스컬다인데 또 그럴 수 있나? 가보자. 이 스컬다는 아지트야? 아니죠? 대체 피해서 가 도망가 있다. 빨리 포켓몬 센터 가야 되니까. 카프 마을. 비 온다.
카프 마을. 하우다. 여. 후. 캡틴이 있는 에테르하우스는 여기서 금방이래. 이 앞이 나나키라고 한 산기 새끼야. 정상에 포켓몬 리그가 생기나 봐. 먼 지방에 있는 포켓몬 리그에는 사천왕이라고 불리는 엄청 강한 트레이너가 4명 있대. 사천왕과 섬의왕 어느 쪽에 갈까? 우리 할아버지가 더 강하겠지만 아무튼 두근두근하다. 야이씨 이 뭐야. 일로 와. 여기가 카프마을. 조사해야 할 장소와 중요한 곳. 이것저것 유래가 있는 듯 하지만 먼 옛날 빛나는 그분은 이곳에서 카프들과 싸웠다. 그때 울트라홀에서 쏟아져 내린 빛의 제트기술로 빛나는 그분 네크로즈마저가 발신한 빛이 제트기술의 근원이라 추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는 욕심이 컸다. 네크로즈마가의 빛을 모두 컨트롤하려고 해서 네크로즈마를 상처 입히고 몸의 일부를 잃게 됐어. 강분한 네크로즈마에게 빛을 빼앗겼다. 지금은 빛나는 그분을 역제하는 메가로 타워 덕분에 우리 세계도 평안하지만 슬슬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빛나는 그분, 네크로즈마는 빛에 굶주려 있습니다. 빛나는 그분은 미쳐 날뛰고 있지만 원래는 우리에게 빛을 주었다. 그분이 본래 모습을 되찾았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혀 모르겠군. 뭐 알게 되면 알려주겠나. 어쨌든 제트기술의 관리사는 자네가 더 잘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네요. 알로아. 나 빨리 포켓몬 트레이너 가고 싶은데, 포켓몬 센터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못 가게 막는 거야? 울트라 조사대라는 사람들 꽤 절망적인 상황인가 봐. 네크로즈마? 또 포함해 모두 웃게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자, 이번 포켓몬 센터 치료해 줘야죠. 자, 이번 편은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가지고 다 일단 올려야 될까요, 느낌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하라고? 뭐지? 뭘까? 뭐야, 부럽다. 뭐야, 이거. 실현 중인데, 아니. 저 다 실현시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세 개 연결해야 되나, 이렇게? 잠깐만요. 내가 볼 때는 한 줄로 이렇게 연결해야 될 것 같아. 있죠? 하고 그리고 아닌데 이러면 제가 움직이는데 그치? 잠깐만요. 아이고 아닌데 이러면 아, 있다.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것도 아니야? 뭐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뭘까? 일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X로 해야 되나 이렇게? Y자?
포켓몬 모양이라고? Z? 엄마. 여기서 이렇게 놓고 그리고 요것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해야지 잠깐만요 하고 하고 이렇게 뭐지 X? 일자 결고 이렇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팁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가운데를 이겼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거? 이거 맞는데 그치? 어떻게 맞춰야 저게 작동하지? 어, Z.